22번째입니다. 22번째 항목은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우리나라 말로는 국세청이 되죠. 그죠? 국세청 기능이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국세청 기능이 갭으로서 구현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넣어 있는데 일단 수풀 자체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건데 수풀 자체는 하나의 그 지슬입니다. 그죠? 하나의 지슬이고 또 수풀 자체는 하나의 펑션이고 그리고 어떤 수풀 각 수풀들의 IP 어드레스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니까 수풀의 IP 어드레스는 GPS 좌표로부터 지구의 GPS 좌표로부터 추출하잖아요. 도분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수풀의 IP 어드레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 변조할 수가 없어요. 또 바꿀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분초 각각의 수풀이 할당이 되는데 그런데 어느 하나의 국가는 한국이면 한국, 뭐 중국이면 중국은 이 도분초에 할당되어져 있는 그러한 수풀들 중에 일부를 골라서 자신의 행정구역에다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 어떤 특정한 수풀을 서울 혹은 제주 혹은 부산이라고 하는 행정 단위에다 매핑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을 포괄하고 있는 도 단위의 수풀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부산시 수풀로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떤 공간 수풀들, 공간 웹의 공간 수풀들을 행정 수풀로 매핑할 것인가는 각국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국가별로 행정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광역시, 광역시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시군구 있고 그 밑에 읍면동 있고 그 밑에 통반 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또 다른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매핑할지는 각국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고향 수풀. 고향 수풀은 모든 그레이에 자동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럼 제주시 수풀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를 고향 수풀로 하는 모든 지슬들의 그레이에 참여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고향 수풀에 참여가 없는 그러한 그레이는 종결될 수가 없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슬들은 자신의 고향 수풀을 통해서만 다른 지슬들과 서로 소통을 하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 수풀을 고향 수풀로 하고 있는 홍길동과 성춘향 간의 그레는 송길동, 성춘향 그리고 제주시 수풀 이 셋의 디지털 서티피킷, 디지털 서명이 있어야지 체결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주시를 고향 수풀로 하고 있는 홍길동과 서귀포시를 고향 수풀로 하는 뭐예요? 성춘향 간의 그레 가 있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다섯 개의 당사자가 필요해요. 첫째, 홍길동, 제주시, 성춘향,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관할하는 제주도 수풀이 있죠. 이렇게 다섯 개 수풀의 서명이 첨부되어야지 거래가 체결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당사자만으로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ABC 같은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수가 현재 늘어나게 되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자 그러면은 고향 수풀들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죠? 이 고향 수풀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고향 수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제주시, 뭐 서귀포시, 부산 몇 개로 나눠서 동구, 중구, 서구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0개의 고향 수풀이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슬들은 200개의 고향 수풀을 통해서만 거래가 체결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고향 수풀의 상위 수풀, 제주시의 상위 수풀은 제주도 수풀이 되겠죠. 그리고 부산시 동구의 상위 수풀은 부산시 수풀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위 수풀 경우에 따라서 상위 수풀들도 거래에 참여하게 되죠. 어쨌거나 고향 수풀은 무조건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향 수풀들은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죠? 또한 그레이 당사자로 참여하죠. 고향 수풀의 서명이 없이는 그레이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국세청 기능을 고향 수풀에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국세청이 별 게 있나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이 발생했으면 세금을 발생하는 건데, 그럼 누가 수익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거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모든 글에는 ABC와 ABC 간의 교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모든 글에는 피아트 크런시를 기저자산으로 하고 있는 ABC와 그리고 실물자산을 기저자산으로 하고 있는 ABC 간의 주로 거래가 발생하게 되죠. 그죠? 그럼 구매자는 누군가요? 구매자는 피아트 크런시를 기저자산으로 하는 측이 되고, 판매자는 실물자산, 부동산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저자산으로 하는 ABC를 제공하는 사람이 판매자가 되죠. 그죠? 따라서 수익은 실물자산을 판매한 측에서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실물자산을 판매한 측은 시당초 그 물건을 구매했던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것 간의 차액이 바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 기준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따라서 이런 갭과 ABC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한 국가의 국세 행정을 굉장히 편리하게 자동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부가적으로 어느 한 고향 수풀, 어느 한 고향 수풀의 잔액, 총잔액이죠. 토탈 밸런스라고 하면 이 고향 수풀을 속에 있는 칠들은 지슬들, 자식 지슬들의 잔액을 다 합친 겁니다. 그죠? 그 잔액이 다 합친 토탈 밸런스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일한 반응은 뭐냐니까? 그죠? 하는 방법은, Digital Certificate of Gap. Gap의 디지털 서티피킷에 의한 방법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수풀의 잔고가 제주시를 관할하는 수풀의 잔고가 어떤 제주시에 포함되어 있는 지설과 서귀포시에 포함되어 있는 지설 간의 거래를 통해서 제주시의 수풀의 잔고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정확히 말하면 KB라기보다는 OR이라고 해야 되겠네. OR upper 수풀 over an upper spur which encompass all spur all the spur related to the transaction. 그죠?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주시에 있는 홍길동과 서귀포시에 있는 성춘향 간의 거래를 통해서 제주시 수풀의 총잔액은 증가하고 서귀포시의 총잔액은 감소하게 된다. 그럴 때 제주시가 증가한 것과 서귀포시가 감소한 그 금액은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그죠? 이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관할하는 상위 수풀인 제주도 수풀이 그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제주도 수풀에 서명이 있어야지 제주시 수풀과 서귀포시 수풀의 잔고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 잔고의 갱신 업데이트가 확정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고향 수풀 어느 한 고향 수풀이 잔고를 위조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방지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제주시 수풀이 제주시 내에 거주하는 지설들의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잔고를 좀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방지할 방법은 당연하죠. 일단 제주시를 관할하고 있는 상위 수풀의 동의가 없이는 올릴 수가 없고, 제주시에서 뭐예요? 잔고가 증가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한 지설이
일반 은행들, 한국의 농협이라든가 우리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로부터 신규로 ABC를 발행받아서 획득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다른 수풀의 잔고의 증감 없이 어느 한 수풀의 잔고가 증가하게 되죠. 적어놔야 되겠군요. 더 increase or decrease. decrease도 있어요. 어떤 경우 decrease 하는 증가 줄어드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of a spur can be from 1. new issuance of ABC by normal banks. banks to the children. child chisel of the spur. 그죠? 그러니까 이 수풀에 소속되어 있는 차일드 지슬에게 어떤 노멀 뱅크, 일반적인 은행들이 새로운 ABC를 발행해서 제공하는 경우, 이때는 어떤 이 수풀의 잔고가 증가하게 되죠. 다른 수풀의 영향 없이. 그죠? 또는 or 2. 두 번째 경우는 the counterpart입니다. counterpart increase or decrease of another spur. 그죠? 이 두 경우에 한해서만 어느 한 스프의 잔고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 경우든 두 경우든 the both case shall be approved by the upper spur of the spur. 그럼 이 수풀, 이걸 A라고 할까요? the spur A. 이 수풀의 상위 수풀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상위 수풀과 이 수풀, 두 수풀이 짜고 이런 이 두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잔고를 왕창 늘려서 그 돈을 횡령하는 그런 어떤 프로드, 그런 사기 행위를 발생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다음 에피소드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방안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